강하죠. 3주 된 지금. 3주 된. 한번 먹어보지 뭐. 잘 먹겠습니다. 저거 뭐야? 빨간색. 냄새 맡아볼래? 이거 참기름인데 냄새가 엄청 고소해. 맡아봐. 계란말이도 먹어야지. 고마워. 계란말이랑 두부도 하나씩 남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줘도 되겠다. 아이고, 자꾸 양파가 날아가네. 양파? 양파가 날아가? 응, 양파 날아갔어. 매운 양파 아니고 달콤한 양파야. 먹어봐. 매운 양파 같은데. 그렇게 먹으면 엄마가 일단 공용책 안 읽어줄 건데. 이것만 읽고 갈게. 그럼 한 입 먹고 가, 일로 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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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 자리로 가야 되는데. 미용실 열린 데가 있겠지? 지금 거 넣어? 없으려나? 여기다! 미용실에 미용실. 응. 어, 네네. 뽀글뽀글 머리 되는지 말해봐. 뽀글뽀글 머리 될 수 있어요? 간다 그래 지금. 갈게요. 네. 띡! 됐어. 됐어? 가도 된대. 오케이. 고마워. 짠. 엄마 그럼 예약한 데 갔다 올게. 앞머리 자르러. 같이 가자. 생각보다 거기가 춥고 그래서 엄마 먼저 갔다 오면 살짝 갔다 오면 약했어. 아빠 필요한 거 뭐 있냐고 물어봐봐. 그럼 아빠 사.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어? 아빠 노트북 새로 사야 되는데 좀 찾아볼게. 앞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3분 것밖에 안 걸리네요. 약간 당황스럽네. 지난번에는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쉬운 그런 느낌 알죠? 인스타 좀 하다가 들어가야 되나? 요즘에 하트 어떻게 만든다? 너무 애엄마티 나잖아. 우리끼리 되게 애엄마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애엄마들끼리 통하는 어떤 애엄마의 무서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네. 4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끼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드는데 저도 환장했어요. 진짜 우리 아빠가 육아 처음에 안 해서 힘들다는 엄마들 있죠. 있을 수 있죠. 요거 사서 딱 맡기세요. 미션을 주면 남자들은 되게 잘한다. 우와 맛있겠다. 이? 올리브 오일 안 뿌려왔네? 올리브 뿌렸죠. 밥에다가 뿌렸죠. 아하, 밥에다 뿌리는 기름 따로 있는데 엄마 갖다 줄게. 참기름 있거든? 참기름? 이건 살짝 찍어 먹어봐봐. 살짝 뿌려줄게. 얍! 됐다. 올리브라고? 예스. 맛있게 드세요. 해야지 서로. 맛있게 먹으세요. 배추국. 진짜 맛있다. 오른손에 그만 도와줘. 진짜 먹는데. 알았어요. 딱 봐야지 앉아서. 왜? 애기야. 맛있다? 엄마 말 연습하는 거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이가 없었다고 해서 과연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인가,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이렇게 아이랑 만나서 다시 순수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있긴 해요. 물론 힘에 부칠 때도 정말 많지만. 어디 갔니? 다 먹었고 전 진짜 오늘 믹스앤매치로 먹는데 마지막 탄수화물 남긴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양질의 카레여가지고 내가 했지만 먹다 쉬어. 그래도 여러분 힘내세요. 아이가 혼자 책도 보고 글은 모르지만 읽어줬던 게 많이 기억에 나는지 나 책도 잘 읽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공룡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지 나도.
아니야. 보지 마. 공룡의 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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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는데 배달 음식 시켰어요. 애기가 집에 오는 길까지 너무 짜증을 많이 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신경 안 쓰고 싶어서 다 끄고 주문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짬국밥이 왔습니다. 곱빼기를 시키면은 더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다게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애기가. 김치 가져가고 밥이랑 이렇게 가져가면 끓고 엄청 기는 고기야. 뭐 먹고 싶으면 말해.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김치도 먹어요. 김치 먹을래? 응. 이 김치 먹을래? 아니 나는 그 김치 말고 빨간 김치? 응 빨간 김치 먹을래. 맛있어. 김치 먹을 거야. 먹었어. 근데 타로로 안 맵네. 엄마 좀 맵네. 맵네. 많이 맵네. 오늘 하루 종일 순대국밥 생각이 나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었네. 이게 명동 칼국수 김치야. 감사하네. 국밥을 엄마랑 같이 먹어주고. 엄청난데. 아빠, 엄마는 제일 멋지고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사랑해. 고마워. 엄마 할 말이 있어. 아유, 자고 있잖아. 그래도 할 말 해야지. 아버야 눈 떴잖아. 엄마는 늘 언제나 가남없이 사랑해. 너는 정말 멋져. 오늘 짜증을 많이 냈어도 참 멋져. 짜증만 조금 줄이면 더 멋질 것 같아. 고기 좀 더 필요한 사람 있으세요? 고기도 필요. 오 손 들었어. 이거 진짜 매운 김치 아니야? 보여줘. 이거 먹으면 보여줄게. 응? 응 둘 다 먹어봐. 먹어볼까? 응 먹어보세요. 오, 안 맵지? 얘도 먹어봐. 어때? 맛있다. 그러니까 연기해 준 것 같은데. 밥이 맛있어. 맛있다. 힘내서 먹어야 돼요. 힘내서. 피곤하지? 엄마도 졸리네. 우리 엄마 생각도 안 하고 막 정리하고 있었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 좀 아이디어나 아이디어가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 아기 갓 낳았을 때. 완전 아이디어 폭발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없지? 예를 들면은 아기 트림 시키는 기계가 왜 없지? 예를 들면 다 오만가지 생각하는 게 딱 아이 낳고 나서의 그 바짝 그 시기 동안 하는 거 같아요. 맛있겠다. 콩나물이 있네. 미나리가. 아. 확 보이다. 술 좀 먹어볼래? 응. 야 고마워. 맛있어. 엄청 맛있다. 엄마 이렇게 싸먹는 거야. 물이 많아서 조심히 먹어. 공기가 나. 맛있다. 병원에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등원도 아이 등원시키고 이 혹한에 축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된 게 나는 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걸릴 수 없는 상황이니 감기도 덜 피해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또 상쾌하게 축구를 해보겠습니다. 축구도 지각이에요. 왔다는 게 어디야. 그게 중요해요.
있는데 아까 어디 나갔어? 가져. 와! 잘했어, 잘했어. 와! 축구의 세계로 오세요.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보는 것만으로 예쁘다. 먹은 것 같아. 오. 아, 예쁘다 진짜. 우리 딸기 하나씩만 먹으면 안 돼? 혹시 말이야, 우리 집에 강쥐, 강아지 들이는 거 어때? 근데 걸리는 거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말한 거. 강아지 혼자 남겨놨을 때 그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봐. 그냥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고. 좀 아주 많은데 뭔진 아는데 하면 지금 운만 떼어놓고. 아이랑 남편이 나갔는데 올 동안 가지랑 콩나물 등등 있거든요. 표고버섯까지 다 넣고 만들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영양밥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만들려고 해요. 살짝 굴소스를 넣어서 볶은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 결혼하고 나서 저의 재능을 발견했는데, 재능? 취미? 주방 혼자 있을 때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요리하는 거는 기분 좋아요. 저를 따라서 해드실 저는 그런 짬밥은 안 되지만 아보카도 오일 하나 올리고 어느 정도 달궈졌다 싶으면은 왔어? 엄마 보고 싶어 봐봐. 해드가서 끓여놓은 거는 일단 넣어줘요. 우리 오랜만에 브로콜리 썰어가지고 먹을까? 충분히 발라주고 코코넛 오일. 혼란하다 브이로그 적응기. 많은 것들이 비어있어도 이해하세요. 그러려니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핑크솔트를 뿌려요. 분홍소금이라고 할까봐. 분홍소금 초록이 방에 선물을 해놨는데 대박 선물이라서 나중에 공개하겠다 같이. 이대로 에어프라이에 14분 정도 구워주면 끝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과연 저의 인생 첫 간장 콩나물 국물의 맛은? 현재에까지 좀 넣는데 맛있어진 것 같아. 너무 맛있네? 큰일 났다. 뭐야? 아! 이게 뭐야! 진짜 재밌겠다! 여기 어때? 좋아? 응. 아! 너무 예쁘다! 공룡 가져올게? 그래, 공룡 가지고 와라. 당근 해왔거든요, 오늘 당근. 혹시 산타 할아버지 주고 가신 선물인가? 맞아. 맞아? 산타 할아버지 주고 가신 선물인가 봐.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 제가 보실래요? 햇냄새가 나지만 어쩔 수 없죠. 보이기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밥 안 먹고 계속 숨어있으면 산타 할아버지 다시 가져간대. 여보세요? 텐트 다시 가져갈 거라고 밥 잘 먹어야 된다고요? 밥 다 먹고 와서 또 놀렴. 산타 할아버지 말 들었어? 빨리 가자. 대충 차렸지만 너무 맛있게 보인다. 착한 엔진. 나쁜 엔진. 맛있게 먹자. 남편 친구분이 놀러 오실 거라서 남편이 청소를 하네요. 역시 사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아, 우리 집 가서 밤이 되면 또 안 꽂아줄게. 어, 팽팽팽. 드먼길인데요. 매일 이렇게 인형이랑 대화를 배가 하고 빵빵해. 저는 인형을 맡아요. 배가 빵빵해. 펭귄아 물 먹어서 빵빵하니? 팽팽팽팽팽. 물고기?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못생겼죠? 원래 발전은 못생길 때 옵니다. 이거에 쾌감을 아냐며. 진짜 인기 제거 최고예요. 진짜 아이 집에는 필수. 아이 낳으면 좋은 게 많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 재밌어요. 등원할 때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후다닥 치즈케이크를 만들어볼게요. 김빗물은 이렇게 크림이랑 크림치즈, 파피오카, 에리스토, 바닐라 익스트랙트 말고는 다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30g 에리스토를 이렇게 이거를 다 뿌리고 계란 노른자만 딱 넣어야 돼. 이거 100g만 딱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 50ml밖에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1000ml짜리니까 이 정도면 200ml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지금 오시는 분이 상우래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얼기설기만 해놓고 생각보다 지난번 했을 때 달지가 않더라고요. 노른자 하나, 노른자 두 개. 타피오카 전분을 이게 한 30ml니까 이렇게 넣고 얘네끼리 다 섞은 다음에 거품기로 샤랄랄랄라 하면 끝! 사실 냉장고에다가 5시간 정도 해야 된다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뜨거운 물을 넣어줘요. 이걸 넣고 슉 넣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했더니 맛있는 치즈케이크가 되더라고요. 너무 단 거예요. 치즈케이크들이, 시판 치즈케이크들이 너무 달아 진짜. 왜 이렇게 단 거야? 맛있게 먹고 싶어도 맛있게 먹어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약간의 중탕 느낌이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는데 물이 여기 찰그당찰그당 보시면 이게 다 물이에요. 요만큼까지 물인데 이거를 가지고 오븐에 돌려줄 겁니다. 자, 21분 후에 우와 다른 건 얘를 해서 빨리 열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초록이 등원하러 가야 됩니다. 숨겨놓고 갈게요. 아 진짜 맛있게 생겼어. 상온에 1시간 냅둬도 돼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선물해줘야지. 그쵸? 좋아할 것 같죠? 그죠? 안녕하세요. 키키는 이렇게 해야지. 아, 키키 맞아요. 네.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이탈리아 그 까르보나라를 만들어준다고. 아 이탈리아에서 몇 년 살았지? 산 거는 7년 살았죠. 7년. 아, 뭐 방송하니 갑자기 존댓말. 아이 존댓말 해야죠. 텐션도 지금 잠깐만요. 아, 올라와야 돼요. 너 방송할 때 그 텐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7년 살았습니다. 브라보. 그래서 이걸 그럼 이렇게 넣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다 틀러붙어요. 그럼 나중에 네. 여기 막 새까맣게 돼갖고. 근데 지금 컷이 이거 다시 해야겠네. 물이 덜 끓고 있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위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주잖아. 아~ 그럼 이제 밑에부터 아~ 익으면서 이게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배우신 유튜브 그런 강의지? 배웠는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있어. 타고 냉장고에 몰래 갖다 놔야지. 이게 너무 남자들이 우리한테 작은 칸이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보실래요? 거기다가? 나는 복 받았네요. 복 받았어. 남편이나 아버님들이 해주는 음식 먹는 거 진짜 흔치 않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 집은 남편이 이렇게 요리에 취미까지는 없어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브이로그가 처음 올라가는 날이라서 선물을 하고 갈게요. 오자마자 지금 해주신 얘기가 칭다오 맥주는 오줌 맥주라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이게 올라오는데 이때 보면 그냥 가자. 자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계란, 염소, 젓치즈, 소금, 후추로 간을 한 이게 진짜 깔보 소스다. 아 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비벼서 먹는 거야? 이게 이탈리안 정통? 사실 어? 똑같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어마무시하게 다를 거예요. 맛있겠어? 너무 잘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맛있을지 모르겠었는데 이게 한국 재료로 한 거라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어 무슨? 아니 이게 아니 이거는 면치기 아니냐고 라면 먹는 거 아니냐고. 맛있다. 맛있어? 멜라노의 그 맛이 생각납니까? 면이 근데 진짜 두껍긴 하네. 영화대로 그렇죠. 아, 면을 더 얇은 거 할래 했는데 여긴 없대나. 아, 난 이 두꺼운 면 좋아해. 아, 좋아하세요? 맛있다. 야, 나 이런 까르보나 처음 먹어봐. 네? 야, 맛없다고 하면 나 울고 갈 거야. 맛있다. 맛있어? 고마워. 야, 너무 웃기다. 한 마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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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밥은 어떻어? 밥은 없어. 오늘은 이게 스파게티의 밥인데. 까르보나라 먹는. 한국의 까르보나라랑 완전 다르네. 크림 덩어리 아니고 그렇죠. 우유 덩어리. 우유는 완전 다른데. 걔네들은 여기다 우유를 넣는 순간 에이. 표정이 그냥 바뀌어. 진짜 파인애플 올리는 그런 느낌이. 이건 괜찮은데. 밥은 좋아해야겠다. 밥 좋아하면 리조또를 한번 해줘야 되나? 그래, 3월에 리조또 먹자. 리조또 뭔가? 빵이랑 치즈랑 토마토야. 마늘 향이 나네. 마늘 이렇게 갈아, 우와. 야, 이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냥.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맵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뭔가 새우맛이 나더라고. 애기한테 좀 커. 토마토. 뭐? 누가? 아, 마늘 때문에 맵다고 했구나. 짜잔. 새로운 식사가 왔습니다. 이거 봤어? 봤어? 언제 봤잖아. 기분 축하합니다. 방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용이. 방문 축하합니다.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불어줘. 불어줘.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으아! 한 번 더. 으아! 그렇지. 가자. 그 어떻게 알고 쪼르르 올라왔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처음 봤다는 것처럼 리액션 해줘야지 유튜브 각이지. 오빠 이거 내가 만들었다? 어떡해? 오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 실패. 아니 그렇게 호들갑 떨 때 그냥 묵묵히 써는 남편이 그냥 더 멋있는 거 아니야? 자, 유튜브 리액션용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드시면 되거든요. 아니, 아니 먹고 해야지 먹고. 아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진짜. 어떡하지? 꿀을 발라 먹어. 난 싱거워. 나 안 싱거워. 근데 싱거워? 괜찮죠? 아 맛있다. 자 이제 끊어. 자 이제 끌게요. 자 이제 뽑았으면 유튜버가 나왔으니까 끌게. 둘이 무슨 유튜버 다 됐네. 솔직히 맛 없잖아. 솔직히. 왜? 아 맛 없다기보다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 아 이거 더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배 많이 고팠어? 문득 이 정도 내가 화장품 바를 시간을 허용하는 아기만큼 키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화장품 오랫동안 바를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네요. 근데도 또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아 이거 오늘 내돈내산이고요. 이 아로마틱한 오일을 한번 사봤거든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샀거든요. 수고했어요.